소형 고릴라 푸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서부터 고릴라 푸드 오리지널, 고릴라 푸드 마그넷, 고릴라 푸드 비디오로 나뉩니다. 이세 제품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오리지널과 비슷한 이세 제품이 보면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크기는 고릴라 포드 오리지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오리지널과 마그네트 차이는 이 고무 그립 부분이, 마그넷은 이제 자석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비디오는 마그넷이 들어가 있고 상부에 이렇게 헤드 조절이 가능한 비디오 헤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오리지널 고릴라 포드 오리지널 제품은 기본적인 관절을 구형 관절을 가지고 있고 컬러별로 이 고무 링과 고무 그립의 색상이 다릅니다. 유일하게 다양한 색상이 나오는 고릴라 포드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부에 플레이트를 뺄 수가 있고요. 이 플레이트가 빠지지 않게 락과 언락이 가능합니다. 락이 돼 있을 때는 눌러도 플레이트가 빠지지 않고 언락이 돼 있을 때만 눌러서 플레이트가 빠지게 됩니다. 이 플레이트는 화면에 동전을 사용해서 카메라 하부에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하고 플레이트를 끼면 플레이트가 고정이 되고 이제 관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관절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카메라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고, 나무에 매달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지널과 마그넷은 기본 외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플레이트를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 마그넷 제품은 마그넷을 금속에 부착하면 이 카메라를 공중에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관절이 다양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비디오는 헤드가 다르기 때문에 교체해 보겠습니다. 손잡이를 갖고 헤드를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용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이 파란 버튼을 누르면 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버튼 눌러서 플레이트를 이탈시킵니다. 이렇게
오리지널과 마그넷과 비디오 제품이 있습니다.